제가 평소에 영상을 찍을 때는 어떻게 어그로를 끌어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길게 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K7 프리미어 2,020만원 한 단어로 끝내겠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창현 대리입니다. K7 프리미어예요. 2020년형 K7 프리미어입니다. 가격 2,020만원에 나와 있고요. 렌트 이력이 있을 뿐 완전 무사고의 성능 올량호, 정말 깔끔한 차량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요즘 진짜 많이들 찾으시는 LPG 차량으로 가지고 나왔고요.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차량 K7 프리미어 3.0 LPI 트렌디 등급으로 가지고 나왔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내부에 이따만한 내비게이션, 스마트키, 통풍 시트, 전자 파킹 브레이크 당연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차량 단지 키로수 때문에 12만 5천 키로가량 달렸고요. 요거 때문에 정말 너무 저렴하게 나왔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드릴 말씀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키로수 제외하면 정말 너무너무 좋은 차량이고, 12만 5천 키로를 거의 2년 만에 주파했으면은 당연히 고속도로만 탔던 고속주행 위주의 차량이겠죠. 그만큼 엔진 상태, 미션 상태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리고, 외판부 빠르게 소개하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저렴하게 나왔어요. K7 프리미어가 신차가만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데 이렇게 저렴하게 나왔네요. 헤드라이트 뭐 다 깔끔하고요. 앞쪽에 LED 라이트로 네 발 깔끔하게 나오는 거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전방 감지기 들어가 있고요. 앞 타이어 트레드 약 60% 이상 남아있습니다. 걱정하실 거 없고, 휠 컨디션 좋죠. 사이드미러 리피트 깔끔하고요. 그냥 블랙바디 아니죠. 당연히 펄까지 들어가 있는 준대형 세단에 걸맞는 고급스러운 블랙바디 가지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 썬팅 상태 이제 해봤자 약 2년 됐을 겁니다. 썬팅 상태 좋고, 뒷타이어 똑같네요. 약 60에서 70%가량 남아있는 모습에 휠 컨디션 이쪽에 아쉬운 스크래치만 보여주고 있어요. 자, 뒤쪽으로 오시게 되면 웅장하죠? 그리고 또 요즘에 이제 최신형 차량에 걸맞는 리어 램프가 이렇게 이어지는 게 요즘 좀 트렌드잖아요. 굉장히 예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트렁크 공간, LPG 차량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요거는 개인적인 추천인데 뒤에 이렇게 가려주는 가림막 몇만 원 안 하거든요. 그런 거 하시면 좋겠네요. 아, 아니다. 구매하시는 분 저한테 말씀만 해주시면 제가 주문해드릴게요. 뒤쪽 보면, 자, 여기 이렇게 옛날과 다르게 타이어가 아니라 수납함이 들어가 있으니까 LPG 차량이어도 수납 공간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운전석 좀 넘어오게 되면, 아, 정말 외판부 관리 상태 좋고요. 이게 요쪽에 진짜 생활 스크래치 정도? 이게 고속주행 많이 했을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위쪽에 본네트에 뭐 큰 돌침이나 자국도 보여지지 않을 만큼 관리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빨리 내부로 들어가 봐야 되는 차량인데 정말 저렴한 2,020만원에 나와 있어요. 빨리 들어가 보시죠. 제가 지금 2열 탑승에 있고요. 크게 보여드릴 부분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다 먼지예요. 이거 털어내면 된다고 봐주시면 되고, 상태 좋죠. 가죽 상태 굉장히 깔끔하고요. 뒤쪽에 오염 같은 거 전혀 보여지지 않고, 여기 보시면 발길질 흔적도 없고요. 에어벤트는 이쪽에 존재하고 있고, 도어 트림 쪽 보여주시면 전자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크게 소개할 부분 없이 굉장히 깔끔한 상태 잘 자랑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1열 빨리 가보시죠. 이 차량 스마트키, 예쁜 신형 스마트키로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패드를 넣어주세요. 아, 시동 상태 진짜 좋네요. 지금 옆에서 박상일 팀장님이 크 라고 하셨습니다. 와, 지금 시동 상태는 정말 좋고요. 보시게 되면 실키로수 125,832km가량 달린 차량, 여기 보시면 오토라이트 들어가 있고요. 오토 와이퍼 들어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컨디션 진짜 좋네요. 단점 하나, 여기에 작은 뭐가 묻어있는데 작은 오염, 진짜 요거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스티어링 휠 컨디션은 진짜 좋아요.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차량 당연히 오토 윈도우 내릴 때 전자석으로 다 들어가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작동 상태 문제 없죠. 위쪽에 이렇게 실내등 잘 들어오고요. 선글라스, 수납함, 유보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원격 시동 가능하다는 말이죠. 원격 시동 가능한 하이패스 룸미러 유보 기능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뒤쪽에 블랙박스, 이쪽 보시게 되면 대시보드 컨디션 깔끔하고요. 내비게이션 크기 좀 보세요. 제가 쓰는 핸드폰이 갤럭시 폴드3입니다 펼치면 굉장히 큰 거 아시죠? 요게 한 개, 두 개,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갈 만큼 정말 커다란 내비게이션. 와, 진짜 좋네요. 너무너무 커서 좋은 게, 후방 카메라를 놔서 보여드릴게요. 자, 후방 카메라 화면이 이만하게 나와요. 저 옆에다가 감지기 칸을 따로 두고도 이렇게 커다랗게 후방 카메라를 볼 수가 있고, 장점이 이것만 있겠어요. 내비게이션도 크고, 요거 지금
최신형 내비게이션이잖아요. 여기에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를 호환시켰을 때는 진짜 편안하게 운전 가능하실 겁니다. 정말 너무 저렴하게 나와 있으면서 스마트키 정품 내비게이션, 원격 시동까지 전부 다 가능한 LPG 차량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아래쪽으로 오게 되면 볼륨 한번 들어볼게요. 아, 요게 지금 여기가 저희가 마의 4층이라고 부르는 4층에 있는데 4층이 주파수가 잘 안 잡혀요. 오디오 상태 문제 없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아래쪽에 프로토 공조기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굉장히 편해요. 이렇게 오토 버튼도 이렇게 딸깍 뭐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절 다 가능한데 터치 패널보다 전 이거 굉장히 편하고 좋은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공기청정 기능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버튼 눌러서 뭐 요즘에 미세먼지 이런 것도 걱정하실 필요 없는 진짜 최신형 차량입니다. 아래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수납함 들어가 있고요. 2구 컵홀더, 피아노 블랙 색상으로 유광으로 굉장히 깔끔하고 멋들어지게 들어가 있죠. 운전석에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전후반 감지기 있다고 말씀드렸고 발브레이크 이젠 없습니다. 전자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버튼, 후방 카메라 버튼에 핸들 열선 버튼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옵션적으로 진짜 물론 이게 더 높은 노블레스 등급도 있고 뭐 많은 등급들이 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도 이렇게 다양한 옵션들을 탑재하고 있어요. 걱정하실 거 전혀 없겠죠. 여기 보시면 넓은 수납함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드릴 말씀 이거밖에 없어요. 2020만원에 나왔으면 사야죠. 완전무사고에. 네, 지금 저희가 이렇게 깨끗한 거 다 확인해 드렸으니까 렌트 이력도 걱정 없고 정말 너무 저렴하게 나와 있는 게 특장점인 매물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앞에 가서 엔진 소리 들어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제가 지금 엔진 룸 열어봤고요. 엔진 소리 바로 들려드릴게요. 이 가격에 소개하면서 꿀릴 게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3.0 V6 엔진까지 들어가 있는 LPG 차량으로 내부의 옵션들은 다 소개시켜드렸으니까 빼고요. 요거는 조금 말하기 조심스러운데 얼마 전에 저희 필승모터스에서 더뉴 K7이 한 1,300만원대에 나갔어요. 근데 그 차량이 안 좋았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정말 좋았거든요. 근데 얘는 2020년형으로 2,020만원에 나와. 뭐야, 이거 맞춘 건가? 2020년형 2,020만원? 그렇다면 정말 센스 인정하고요. 근데 정말 그만큼 너무 저렴하게 나와 있어서 완전무사고에 성능 올량호가 찍혀 있어서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입니다. 우측 대표 상담번호로 연락 빠르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전국 최저가인 건 정말 당연하고요. 빠르게 나갈 것도 진짜 당연하기 때문에 오래 머무르지 않을 녀석인 건 확실합니다. 지금까지 허창현 대리였습니다. 필승!